네, 자,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희 앞서 오늘 수익률 표가 나갔는데요. 잠시 좀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1위를 기록한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저희 방송도 화요일 날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계시는데 종목이 대창단조입니다. 이 대창단조의 수익률이 16.43%를 기록했다는 것 정정으로 전해드립니다. 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화학 철강 섹터를 담당하는 BNK 투자증권 네, 김현태 연구원과 함께 에코프로비엠과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김 연구원 먼저 전화로 연결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학과 철강 섹터를 담당을 하고 계시죠. 요즘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좋아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 네. 예, 유독 흐름이 좋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주가와 시황이 좋아진 가장 큰 배경은 양쪽 모두 이제 수요 산업이 굉장히 좋아졌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쪽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1분기에 그 미국 지역의 갑작스러운 한파로 경쟁사들의 가동률이 떨어졌던 부분도 수급 개선에 크게 기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제가 그 올해 쓴 보고서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24%가량 급등했고요. 그리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4월 21일 날 보고서 발간 이후에 2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국제한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보고서 발간 이후에 180%라는 뭐 진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그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그 화학 철강 흐름이 이렇게 그 좋은 흐름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철강과 화학을 나눠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시황이 좋게 유지가 되려면 중국의 감산이 좀 가시화되는 게 보이면 하반기까지도 시황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각국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량이 워낙 많은 국가이다 보니까 철강의 생산 조절을 통해서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 정책이 철강 감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수요 때문에 좋았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중국 감산이 더해지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그 북미 지역의 갑작스러운 한파로 경쟁사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가 될 거고 일부 설비 증설도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다소 슬로우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화학 철강 섹터가 주목을 받았던 게 과거에 뭐 2007년도, 8년도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네. 데자뷰가 뭐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그때와 지금이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시장도 좀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7년, 8년이 철강과 화학의 굉장히 큰 호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호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철강 가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당시의 가격을 넘어서서 지금 사상 최고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좀 달라진 부분은 그때는 중국의 그 경제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자원의 블랙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재들을 수요 산업에 활용하면서 수요가 좋았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도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수요가 좋고 미국과 유럽의 수요도 좋은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보다는 수요처가 한 국가에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급적인 상황으로 조금만 더 좀 들어가자면요. 2007년도, 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적립식 펀드가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되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기관들의 투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들의 수급은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해서 시장에 좀 진입을 했다고 하면 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가격 상승이 좀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앞으로의 그런 시장 강도들도 좀 매수 강도들도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철강화학 주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철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바처럼 기관들이 매수를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관이 주도해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황을 잘 캐치해서 많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오른 부분이 커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속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반복이긴 하지만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감산이 지금 약간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게 실제로 의미 있는 감산으로 숫자가 보여진다고 하면 시장에서 철강에 대해서 호황이 장기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거고요. 그게 철강사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연건님께서 쓰신 보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아베스트리입니다. 보고서를 발간하신 이후에 단기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4% 올랐는데 특히 지난 4월 말에 흑자전환 공시를 발표한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실적이 좋았던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은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2분기 영업이익의 기대치가 한 400억 후반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그거보다 한 20% 정도 더 많은 500억 후반 정도의 영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세아베스트리 아무래도 그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주에 해당되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상승의 요인이었다기보다는 약간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테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5월 초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에서도 그러한 부분의 수급 부담이 적었던 것도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 실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업 이익률이 지금 5%가 넘었는데 2분기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컨센서스가 400억 원 정도인데 한 20% 정도가 더 나온다고 하면 거의 500억 원 정도의 영업 이익이 예상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5%를 훌쩍 또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네. 지금 이렇게 판가전이가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을 만한 룸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직전 3년 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시황을 보냈었습니다. 가격도 약세였던 구간이 굉장히 많았고 중국의 대대적인 그 생산 물량 증산 때문에 아시아 수급이 전반적으로 철강이 굉장히 힘든 시황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한데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가 가격을 의미 있게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500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500억 후반대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8, 9% 정도까지 올라갈 텐데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아베스틸이 오늘 장 초반에 2%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한 3, 4%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이런 조정기를 개인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감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5월 말 정도에 이제 데이터가 릴리스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려는 수요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단기에 급등한 주가에 이 기간 조정 정도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그 프리뷰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그 부분도 추가로 확인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실적 이슈를 좀 보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담당하고 계신 섹터에서 철강이 지금 정말 그야말로 때를 만났지만 반면에 2차전지가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내용일 텐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국내 금리도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그 고 멀티플 성장주에 해당하는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의 부담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변수를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도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배터리 수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업황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섹터 로테이션 과정에서 워낙 많이 올랐던 2차전지가 금리 상승 구간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과 수요, 뭐 수주 이런 부분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사이클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에 따른 조정이지 어떤 기업이나 업황에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보고서 쓰신 것 가운데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오늘은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코프로가 회사 분할을 결정한 이후에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이제 두 개 회사가 각각 상장이 돼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모회사입니다.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할을 발표한 건 이제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분할 이슈랑은 이제 상관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어쨌든 에코프로 BM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분할한 이후에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이 부대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면 에코프로 BM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그 양극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들은 이 폐배터리 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것에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 네.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폐배터리가 그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ESG 그 환경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 그 폐기물의 재활용과 리사이클에 지금 시장 관심과 기업들의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커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지금 에코프로가 대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그 애널리스트는 사실 주 타겟층이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업계의 논리가 좀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가운데서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찾게 되는데 하지만 이 대형주들도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를 권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혹시 연구원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중소형주도 있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지금은 뭐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기 때문에요. 예.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특별히 가릴 거 없이 일단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정보의 그 비대칭이 좀 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와 코업을 하면서 정보의 유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개인들은 좀 정보의 그 습득이 좀 떨어질 수도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불리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중소형주를 좀 포커스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레포트를 쓰는 것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아베스틸, 대한제강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중소형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레포트 발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발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BNK투자증권의 김현태 연구원이었습니다. 아, 최성한 대표께서도 이런 화학이나 철강 섹터를 눈여겨보셨죠? 계속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우리가 첫 방송에서도 뭐 동양에스텍에 대해서 설명드린 맞습니다. 바가 있는데요. 네. 뭐 그 이후로 월요일 화요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이제 수익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최성원 연구원의 비유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5월 증시 전망 때 IT 음식료 섹터를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강하고 이제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상승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플레 수혜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대한제분이라든지 뭐 동원 FMB, 뭐 사조 오양 같은 회사들이 상당한 그런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높지만 그 가운데서 또 투자자분들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뭐 항상 우려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 좋은 섹터를 좀 찾으시게 되면 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서치 아름에서 발간하신 보고서들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데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